저는 김포 월곤면 보구고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파나가 홍선우입니다. 저는 진도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살다가 6살에 경기도 안성으로 이주를 했어요. 아버님이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옮겨 다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광주에서 살다가 경기도 안성이라는 산골짝 동네로 이사를 왔었는데 제가 하도 전라도 사투리를 쓰니까 그 동네 아이들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 다른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그때 그 기억이 좀 나고 전라도 기억은 제가 잘 안 나요.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성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왔죠. 저는 안성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안성에서의 어린 그 시절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유치원도 다녔고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또 그림을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했었죠. 방학이 되면 학교가 다 쉬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제가 새벽에 스케치북 들고 학교 가서 복도에 가가지고 그 당시 보면은 뭐 상기하자 6.25 뭐 이런 포스터들 또 국왕에 관한 이빨을 닦자 하는 국왕에 관한 포스터들을 복도에다 많이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풍경화나 이러한 작품들보다도 그런 포스터 위주의 작품들이 많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학년, 5학년, 6학년 그 선배들의 그 작품들을 복도에서 엎드려가지고 베끼고 그런 그 기억이 지금 나고 하는군요. 대학을 다닐 때는 그 유신 독재 한가하기 위해서 많이 그 데모들도 하고 또 쉬는 날이 그래서 많았어요. 실기를 하다가 결국은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져서 학교도 이제 못 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제가 근데 본격적으로 민중에 대한 시각을 갖고 한 것은 대학 때보다도 오히려 그 광주 항쟁이 일어난 1980년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항쟁이 일어나면서 제가 해왔던 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그 80년 초에 다무그룹이라는 동문들과 결성을 했던 미술 동인이 있었는데 그때 그 모임에서 많은 그 고민들을 얘기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대학 졸업하고 나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대학 때까지는 역시 이제 학습의 기관이니까 그 학습하는 동안에는 제 나름대로 어떤 뚜렷한 개성 있는 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은 아니었다고 봐집니다. 1970년대에 있어 왔던 그 우리나라 미술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저도 그 굴레 속에서 실험적인 미술도 또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다무를 결성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70년대 제도 미술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또 작품으로 보였던 시기가 그때부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를 보면은 다무 그룹과 함께 그리고 뭐 의식의 정직성이라든지 또 전환의 회화전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전시들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되고
동참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변모해가는 여러 가지 작품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봐집니다. 제가 1987년에 민미협 총무도 하고 사무국장도 하면서 민미협 미술운동의 한복판에서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또 1987년에 결혼을 하게 되죠. 굉장히 바빴던 시기였어요. 사실 86년에는 85년에 민미협을 만드는 그 과정이 있어서 총무를 86년에 맡았었고 또 이어서 87년에는 민족미술인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족미술운동이라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우리 80년대 한복판에서 한국 미술의 한 장르가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제도 미술에 대한 어떤 저항 그리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측면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항거하는 그러한 어떤 미술의 한 양상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 문제점도 있었다고 봐집니다. 많은 권력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은 늘 그 고초를 겪어야 됐었고 전시를 하면은 작품이 뜯겨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전시하는 도중에 경찰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어떤 힘을 가하는 이러한 그 작태들도 보이고 그랬었죠. 모든 그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지만은 민중미술도 또 그 중에 하나였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민중미술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측면 또 경제적 측면 여러 측면에 있어서 독점화되고 군사화되는 이러한 과정 안에서 오는 그 부조리한 측면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내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천적으로 저항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뚜렷한 어떤 목적의식적 내용들을 수반하는 그러한 미술의 한 부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87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선배님 지금 한창 바쁜 때인데 무슨 결혼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충고하는 후배도 있었습니다만은 85년 민중교육지 필화 사건으로 제가 학교에서 해직이 됐어요. 그 당시 해직이 되면서 한 30여 명이 이제 같이 해직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미술운동의 한 복판에 이제 실무자로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제가 살림집인 익산까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1990년 인천으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와이프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인천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천 주안에 있는 동인천 고등학교 뒤편에 주택에다가 작업실 겸 살림집을 이제 마련했죠. 그것이 제 인천에서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용현동에서도 아파트에서도 좀 살았었고 하면서 주로 이제 집에서 작업을 했었어요. 인천에서는 제가 별도의 작업장을 갖지 못했었고 방 하나 큰 방을 제가 작업실로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92년에 민미협과 민해총 국제국장 그리고 민해총 대변인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또 나름대로 민중의 정치 세력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해야 된다. 역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또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백교환 선생님이 민중 후보로 나오셨을 때 저도 거기서 87년도에는 유세단장 그리고 1992년도에 나오셨을 때는 비서실 차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뛰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미술운동도 하고 민해총에서 문화예술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 선거투쟁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제가 굉장히 몸에 이상이 왔기 때문에 이제 조직 활동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큰 수술을 받고 이곳 김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구곤이 작업장으로 옵니다. 이 작업장은 원래 그 이 마을의 마을회관이었거든요. 근데 마을회관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구마을회관은 아이들의 도서관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을이 당시 제가 왔을 때 한 70호가 됐었는데 아이들이 없었어요. 책만 몇 권 꽂혀 있고 비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빌려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여기를 이제 월세를 주면서 여기를 작업실로 쓰고 있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진짜 제가 조직 활동만 하다가 혼자서 모처럼 자연을 접하면서 또 계절을 만끽하면서 살다 보니까 정말 또 이런 또 어떤 그 삶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보이면은 꽃이 피고 그리고 또 겨울과 겨울에는 또 철새들이 오고 가고 이런 거 순환되는 계절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삶의 어떤 시작을 여기서 이제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집이 또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인천의 민해총 이사로서 틈틈이 들여다도 보고 또 인천 판화가 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 판화가 협회 후배들과 함께 인천에서 전시도 하고 그랬었죠. 지금은 이제 인천 판화가 협회가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인천 판화가 협회 활동이 상당히 아주 좋았었고 열심히 했었거든요. 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또 인천이 어떤 판화 장르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작가들이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서양 미술사에 나타난 많은 작가들을 제가 이렇게 학습하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뭐 세잔느라든지 또는 피카소라든지 루오라든지 이런 작가분들을 특히 좋아했었는데 제가 현대 미술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좀 보다 더 그 리얼리티한 부분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사물을 보다 더 정확하게 좀 보는 방법이 중요하겠다. 내가 사물을 너무 관념화시키고 그 관념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사물을 대할 때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그 설정을 하지 못할 것 같다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제 관점을 이제 유지하게 됐지요. 70년대, 80년대 초에 그 미니멀 아트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고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실험적인 작품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특히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유기적 관계 이 부분은 상보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음이 있다는 것은 양이 있기 때문이고 양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생긴다 하는 상보적 관계 속에서 사물을 주시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관계 설정에 굉장히 이제 작업을 하는데 많이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됐지요. 그래서 제 작품은 뭐 상황과 인식이라든지 자연과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목을 정하면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사물과 나 자신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있고 사물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는 어떠한 또 사회적 가치로 또 어떤 예술적 가치로 내가 이 작품에 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광주 항쟁이 나면서 그 고민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많이 이제 가게 됩니다. 물론 저기 제가 전시해 놓은 돌을 자연석을 자르고 거기에 여의도 국풍에 있었던 경찰들의 어떤 장면들, 권력기관의 어떤 장면들을 제가 프린팅해서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만은 저런 작업을 하다가 이제 평면으로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평면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고민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은 우리의 역사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 이 부분을 반드시 내가 공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내 작품의 철학적 기조라든지 미학적 관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순서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동학 혁명에 관한 공부라든지 또 거기에 관한 시나 또 역사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고요. 물론 중요한 것은 철학자라든지 역사학자들 이런 분들의 책을 탐독한 것이 우선이었겠고 그리고 또 판화가 오윤이라든지 현실과 발언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그 역사 속에서 나와 있는 또 민속 속에서 나와 있는 굿그림이라든지 또 불교의 탕화라든지 이렇게 종합된 그림의 장르들을 보면서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서히 제 양식도 좀 변하게 됩니다. 제가 제일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작가는 대학교 때는 최영림 선생님이셨고. 또 제가 학교를 졸업하면서 민족미술인 협의회 활동을 하는 민중미술가로서 또 민중판화가로서는 제가 오윤 선배의 영향을 제일 가장 크게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것이. 오윤 선배가 가지고 있는 아주 단단한 인물의 형상, 틀,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저의 판화의 그 판각의 선, 이런 칼맛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돼서 나타났죠. 제가 대학교 때는 최영림 선생님한테 서양화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서양화를 했을 때는 제 작품 속에 최영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포로한 그런 그 형태라든지 인물의 형상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저한테도 있었고 그것이 지금도 제 작품 속에는 좀 남아 있습니다. 산다화라는 큰 대형의 작품이 있는데
그 속에 말차를 들고 있는 어느 여인의 이런 모습들은 체임스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판화가로서의 최영임 선생님은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고, 그때도 틈틈이 월간지라든지 또 삽화로서, 표지판화로서 최영임 선생님이 작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대작도 하셨고. 그런데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저는 그 부분을 잘, 판화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후에 판화가가 될줄 저도 몰랐으니까요. 오직 서양화 작품만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판화를 하기 시작한 것은 한 1982년부터 조금씩 하다가 84년부터 이제 판화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울림시 동이님의 시집을 제가 이제 판화 7점을 만들어서 이제 판화를 삽화로다가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또 판화를 또 칼을 잡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판화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오윤의 영향도 있었습니다만은 당시에 그런 판화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왔었어요. 왜냐면은 민중 미술을 하면서 뭐 걸개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회화 작품으로 전시장에다가 그림도 그려서 전시도 하고 걸고 이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만화로도 펼쳐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판화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그 강건함, 판화에서 오는 그 선각의 이미지가 주는 아주 튼튼한 선동적이고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리고 신속하게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그 당시 1985년도, 6년도, 7년도는 상당히 민주화 운동이 가열차게 일어났던 그런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대학가라든지 노동운동 단체라든지 또는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그 그림이 주는 강한 이미지들을 선호를 했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그 저항에 대한 어떤 이미지이고 또 군부 세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투쟁에 대한 그 결과물에 대한 선호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 판화야말로 가장 여기에 알맞는 장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서양화 작가였지만은 그래서 이제 칼을 잡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판화 운동은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민중미술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로 가장 성공적인 미술 운동은 판화 운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 제도권의 그 판화 운동도 사실 좀 쇠퇴해 가고 있었어요. 목판화 운동 특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민중판화가 가지고 있는 당시의 활동 그 영향들 이것들이 모아져서 다시 새롭게 제도권이나 민중판화 운동이나 한때 튼튼하게 판화 운동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이죠. 그것은 아주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또 계기는 뭐 멕시코 벽화라든지 이런 데서 영향도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1930년대 일제와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의 신목판화 운동이 가져왔던 결과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공부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그 투쟁 정신, 그 다음에 일제에 항거하는 그 예술인들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학습하게 된 것이죠. 그 영향도 컸습니다. 제가 민중판화를 할 때는 마티카라는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민중판화가들은 전부 그 마티카 나무를 썼는데 그게 인도네시아나 이런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열대 우림에서 자란 나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한국에는 인테리어용으로 수입을 해서 한 나무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잘라다가 쓰고 그랬죠. 그런데 그 나무가 상당히 파기는 쉽습니다. 카터칼로도 파질 정도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약해요. 그리고 좀이 많이 쓸고 벌레가 많이 먹죠. 그래서 상당히 판목으로는 써서는 안될 나무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잘 몰랐고 또 굉장히 급하잖아요. 뭐 대학교 신문에서 또 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뭐 내일 모레까지 판화 한점좀 빨리 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 오면은 그냥 그날 밤새워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나무 재질상 쉽게 파지는 마티카 나무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윤 선배도 다이 마티카고 전하 이철수 씨나 뭐 홍성담 씨나 뭐그 마티카를 다 선호를 했지요. 제가 여기 1995년도에 여기 이제 보건이 이 작업장에 들어왔는데 이때부터 제가 다시 새롭게 이제 공부를 시작한 것이 한국의 그 조선시대의 미술, 특히 겸재를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의 화롬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진경산수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새롭게 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고판화에 대한 그 연구를 좀 했었어요. 관심을 가지고 먹으로 찍는 단순한 고판화지만은 고판화가 가지고 있는 선각의 아름다움, 또 정교함, 그리고 먹으로 찍어내는 그런 먹의 그맛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서 각 서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전부 그 판도를 이제 보기 시작했죠. 해인사도 참 여러 번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제가 그 고판화에 대해서 또 먹으로 찍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고판화의 중요성을 이제 제가 좀 알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그런 게 눈에 잘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서 혼자 있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어떤 때는 한밤 12시에 여기서 출발을 해요. 해인사까지. 그러면은 거기 중간에 휴게소에서 좀 쉬다가 해인사에 도착하면은 한 7시 되거든요. 천천히 가니까 밤길이라. 그러면 아침 7시에 그 장경각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 새벽 공기 속에서 새 소리는 들리고 앞에는 판때기들이 쫙 수장구에 있고 그런 거를 보면서 혼자서 우두커니 앉아 있다 온 것도 상당히 여러 번 됩니다. 제가 그 해인사에서 박물관을 만든다고 해서 해인사의 스님, 그 박물관 담당 스님을 찾아뵙고 해인사 박물관 첫 전시는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여기는 판관 문화의 성지이기 때문에 판화 전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혜와 창조전이라는 전시를 했어요. 그게 판화가들 한 20, 30명 하고 같이 전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해인사를 귀하게 여겼고, 해인사에서 가지고 있는 팔만대장경 판에 대한 소중함, 그러한 어떤 귀한 그런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판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을 찍으면은 그냥 찍어놓은 에디션한 판화만 중요시 여기거든요. 다른 건다 없애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판이 진짜 중요하구나. 해인사 팔만대장경 판을 고려 고종 때 이렇게 파가지고 대장도감에서 파서 다 완성해놓고 그리고 그때 고종이 이거 10분만 찍고 판은 다 버려라 했으면은 지금 그 팔만대장경이 과연 남아있을까 하는 어떤 의심이 들거든요. 판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 때도 찍고 숙종 때도 찍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온전하게 판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일본의 신수 대장경이나 뭐
걸 안에서 만든 대장경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판수가 훨씬 더 완벽하게 만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판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고 지금까지도 조미 안 쓸고 그대로 온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이 판에 대해서 그 가치가 저는 중요하게 이제 와 닿았던 거죠. 제가 고판화를 이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의 그 점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 미술들을 연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옛그 판화들, 특히 먹판화 이 부분을 중요한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이제 그런 거를 공부하면서 이제 근대 판화는 과연 어떠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새삼 이제 알게 됐지요. 근데 사실 근대 판화는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고판화를 연구를 하면서 과연 근대 판화는 정말 없을까 하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봤죠. 대개 우리나라 평론가들이 한국 근대 판화를 얘기를 할 때, 한국 근대 판화는 암흑기이다. 뭐 이렇게 글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수집하면서 보니까 이 근대 판화가 많은 거예요. 이게 조선 후기에, 아까 얘기했던 지도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시대 때 교과서에도 전부 그 삭파가 판화로 되어 있더라고요. 목판화로. 그리고 대한민보에 나온 이도영의 삭파도 전부 목판화이죠. 그리고 이제 뭐그 책표지들이라든지 특히 뭐 1940년대 또 45년 해방군관에서도 카포 출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책표지들이 전부 목판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알고 이제 그때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해서 근대판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자료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제 글도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한국 근대판화사라는 책을 하나 낼수 있게 될 정도가 됐습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보람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제가 이제 근대 판화 자료를 수집할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신문도 있고, 그리고 전단지라든지 또는 책 표지라든지 또는 책 속에 삽화로 들어간 이런 판화들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많이 가지고 수집했던 판화는 책 표지에 나와 있는 그런 근대에 만들어진 판화일 겁니다. 물론 오리지널 판화를 수집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오리지널 판화는 참 구하기가 힘들어요. 한국이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과정을 거치고 또 한국 동란도 거치고 하면서 많이 분실이 됐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 제가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한매일신문에 나왔던 양기훈의 대나무 작품이거든요. 혈죽도지요. 민요한 선생이 1905년에 한일 병합이 되면서 민요한 선생이 고종 황제에게 죄악을 파기하라고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그래서 자결을 하셨는데 그 유품을 모아놓은 영현실에서 총죽이 솟아났죠. 그래서 그 유족들이 그걸 발견하고 이제 알려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대한매일신보에서 평양화가 양기훈 선생한테 부탁을 해서 그것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사면 내 통으로 그걸 실었죠. 대나무. 당시에는 사진 재판 기술이 안 됐기 때문에 양옆으로 작품에 대한 설명을
연활자로 앉혀놓고 가운데는 연활차하고 같은 두께에 판에다가 대나무를 탄각을 한 거죠. 해서 같이 한 판에 앉혀놓고 프레스기로 밀어서 인쇄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진 재판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자 중심의 그 근대 판화 중에서는 나혜석 선생이 개벽 1주년 기념으로 만든 그 개벽 13호지에 수록되어 있는 개척자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상당히 참 귀하게 여기고 있고요. 아직도 좀 개척자가 판화인지 아니면 필사로 그린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완벽하게 확신은 없습니다만은 일단 제 근대 판화사에는 판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는 했습니다. 그리고 오일령 선생이 오세창의 조카죠. 그분이 1922년에 만든 조선지광 창간호가 있는데 거기에 백두산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백두산을 목판화로 굵은 각선으로 해서 마치 제 판화나 오윤의 판화처럼 굵은 각선으로 파가지고 양각으로 해서 일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1922년이면은 뭐 한글도 없애려고 했던 시기이고 그 가장 그 일제가 탄압이 심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때 오일령 선생은 왜 웅비하는 백두산의 그 모습을 그려 넣었을까? 책 표지로. 그것은 어떤 그 숨은 뜻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백두산의 웅장한 기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희망을 잃지 말아라. 조선 백성들이여, 우리가 아무리 일제강점기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희망을 잃지 말자 하는 어떤 의미가 그 표지에 담겨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책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초기에 민중판화 중심으로 이제 작품을 해오다가 이후에 먹판화, 불교판화, 그리고 진경판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물론 차와 매화 이런 전시도 또 제가 했었죠. 차와 매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가 되겠죠. 특히 전국을 다니면서 매화가 피는 계절, 또 차가 나오는 계절에는 하동이라든지 보성이라든지 이 남도 쪽을 많이 다니면서 제가 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성 목판을 많이 하게 되고 먹판화도 하게 되고 그랬던 것이죠. 그 이후에도 이제 또 민중판화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연평도 폭역 사건이라든지 백령도 있었던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만들어냈고 특히 진경판화를 하더라도 인천과 연관되어 있는 작품으로는 소래포구라든지 또는 차이나타운이 있는 그 동네를 작품으로 또 그려냈지요. 이렇게 하면서 진경판화와 그다음에 민중판화 이 부분을 제가 같이 그려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제가 앞으로도 계속 지향하고 작업으로 이어져야 될 부분은 역시 민중판화가 아닌가. 민중판화를 통해서만이 그래도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그려낼 수 있고 담아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특히, 뭐, 한국적 상황만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 같은 부분은 엄청 중요하잖아요. 인류가 파멸되어가는 어떤 수순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될 부분이겠다. 예술가로서 어떠한 표현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남북 문제, 이 부분 또한 끝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 우리 인류사에서, 우리 문명사적으로 우리 누구나 모두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환경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연과 환경 또 생명 이 부분은 그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 가치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좀 몰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천에서 제가 애들이 인천에서 태어났고 인천에서 다 자랐으니까 결혼도 했고 인천은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제2의 고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천에 좀 바람이 있다면은 시립미술관이 빨리 먼저 건설돼야 된다. 규모로 봐서 자치단체의 크기로 봐서 인천에 시립미술관이 없다는 것은 큰 모순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립미술관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시립미술관 하나만 가지고도 되지 않아요. 이제는 작은 미술관들이 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부두에 있으면은 부두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인천의 부두라는 가치라는 것은 상당히 크거든요. 작은 미술관들이 있어서 그 속에 그들 그 속에 살고 있는 민중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미술 작업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시립미술관 주변에 아트빌리지를 형성시켜라. 그래서 공방도 만들고 그다음에 창작 스튜디오도 만들고 해서 모든 예술가들이 집중해서 그곳에 있을 수 있게끔 해내야 된다. 타운이 형성돼야 된다.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냥 미술관 하나만 딱 만들어 놓는다면은 거기에는 그 카테고리, 그 규범 안에 또 맺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좀 우리 저 인천시 관계자들이 문화 담당 관계자들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좀 매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